12월 2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우리는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염병이 이렇게 괴롭혔던 적이 또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참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잘 막기 위해서 애쓰면 또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은 잘 관리하고 방비하면 그래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은 더 처리하기가 쉽지 않죠. 내부의 적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잘 알고 잘 막아내느냐는 굉장히 어렵죠. 베드로의 시기를 우리가 좀 볼까요? 이 시기에는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믿음이 좀 순수한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때의 이 믿음은 마치 순교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역경을 이기고 믿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의아한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의아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거짓 믿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지 많을 때가 좀 있었고 적을 때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자격시험을 보거나 무슨 조건이 맞아야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거짓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짜를 우리가 임의대로 구별하고 임의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잘 경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연약한 신앙인들을 가짜 신앙인들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또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도 일정 부분 거짓된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연약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깨우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 참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또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비의 은사, 봉사의 은사로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샘은 물이
언제나 넘쳐나는 것을 샘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없는 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물이 없는 샘과 같을 것입니다. 법만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주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의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누구나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또 이 남은 2020년을 지내면서 그동안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돕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돕고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으며 서로 섬기지 못했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고 때로는 잘못된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지체를 보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섬기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애쓰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의